안녕하세요. 반창고 TV 진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자, 바로 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친구들은요, 아카데미 과학 교재사에서 발매한 문방구 시리즈를 비롯해서 탱크나 비행기 같은 밀리터리 제품입니다. 자, 아카데미 과학 교재사 우리 반창고 TV의 팬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취미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고마운 프라모델 조립식 장난감 회사이죠. 사실 아카데미 과학 교재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라모델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용 완구, 과학, 교재, 그리고 게임, 뭐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같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제품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하지만 아카데미 과학 로고가 찍혀있는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자, 먼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바로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자, 핸드폰 케이스인데 무려 아카데미 과학사의 로고와 이 문방구 시리즈의 브랜드가 있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조립식이나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리그, 좀 음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자, 이런 핸드폰 케이스 같이 양지로 나온 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로고, 문방구 브랜드와 이 탱크 모델, 그리고 아카데미 과학사 상표,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이 문방구 브랜드를 이렇게 런너 같은 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도 너무나 예쁜 것 같습니다. 자, 나온 게 이 디자인 한 개뿐만이 아니에요. 자, 앞에 보면은 아카데미 과학 교재사, 우리가 한때 알고 있었던 그 삼성교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제품 있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는 이런 제품도 나왔고요. 자, 여기 또 다른 탱크 모델. 자, 탱크 모델은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BMP3 IFV라는 모델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무선으로 조정하는 완성품 탱크 모델입니다. 자, 이 친구는 뭐 이제 들어보니까 소련에서 들어온 경보병 전투차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비행기 하나 갖다 놨잖아요. 이 비행기는 F-86D 이제 세이버라고 하는 비행인데요. 자, 이 세이버, 이 제품, 이 비행기가 딱 찍혀 있는 이런 핸드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3륜차. 굉장히 핫했었죠. 이 3륜 자동차, 이 용달이라고 써있는, 자, 이 친구도 이렇게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디자인이 다섯 가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특히 이 삼성교 아카데미의 경우에는요, 여기 이렇게 유리창 같은 표현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매장 내부를 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가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자기가 좋아하는 심볼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 고양이 사진이면은 자,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넣는다든지, 혹은 뭐 가족,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의 사진, 뭐 영화, 뭐 5만 가지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지 않나요, 여러분? 3륜차 F-86D 세이버. 이거는 M48 탱크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BMP3 IFV 모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핸드폰에 맞는 이제 그 기종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자, 이 친구들 만들 수 있는 기종 표를 쫙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드폰 케이스만 나오면 조금 섭하죠. 또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요. 짜잔! 문방구 아카데미의 로고가 찍힌 그립톡 같은 친구. 자, 그리고 똑같이 문방구 아카데미라고 써있는, 자, 구슬톡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뒤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서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예요.
야, 이 구슬톡, 특히 이 문방구 아카데미라고 써있는 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볼록볼록하니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보는 그 각도에 따라가지고 글씨가 달리 보이는 것도 너무 예쁩니다. 아카데미 신스1969라고 써있고요. 자, 이게 구슬톡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핸드폰을 뭐 기댄다든지 혹은 잡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슬톡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아카데미 하비 모델 킷. 자, 이 브랜드 로고가 있는 이 아카데미 이 친구와 문방구 아카데미 한글 써 있는 이 두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구슬톡 두 종과 자, 이렇게 네모난 여기 보이시죠? 문방구 시리즈. 이 문방구 시리즈를 나타내는 이 로고. 이 친구는 참 정겹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립톡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양면 테이프 이걸 사용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이렇게 붙이셔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요즘 에어팟 많이 쓰시죠? 굉장히 다양한 에어팟 케이스들도 출시가 됐는데요. 자, 이런 것만 나오면 또 섭하니까 우리 에어팟 케이스도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방구 아카데미와 아카데미 과학사의 로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자, 문방구 이게 써 있는 경우에는 이제 투명으로 돼 있고 아카데미 로고가 있는 친구는 살짝 뽀얀 색으로 탁한 색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크기는 이 정도 크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좀 딱딱한 플라스틱 투명 하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 케이스. 약간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뭐 충격 흡수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사용 용도가 넓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매가 됐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 이렇게 아카데미 과학사의 이 장난감들만 접하다가 이런 핸드폰 케이스로 접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델링을 좋아하는데 특히 아카데미 과학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 같은 그런 제품군 같습니다. 자, 모양들도 비행기, 탱크, 자동차, 삼성교 아카데미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그립톡 혹은 이제 구슬톡 같은 이런 친구들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이쁜 그런 악세사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아카데미 과학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구 품목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자, 이걸 만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로스킨 핸드폰 케이스 회사에서 만드는데, 제로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릭터 상품, 예전에 태권브이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태권브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아트 콜라보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으니까 꼭 이런 아카데미 과학 교체사뿐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핸드폰 케이스를 제로스킨에서 구매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카데미 과학사의 제품인데 장난감이 아닌 또 다른 이런 제품들을 소개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이런 다양한 제품 많이 늘어서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로스킨에서 발매된 아카데미 과학 교재 핸드폰 케이스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